사실 법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늘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로운 강의를 보고 나니까 법을 왜 공부하는지, 아니, 법을 왜 공부해야만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셜리 케이건의 강의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스티브 잡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자꾸 본받으라고 해요. 근데 아빠가 맨날 말로만 훌륭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훌륭한지 몰랐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매우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잡스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누구더라? 해리포터를 쓴 조안 폴링? 조앤 롤링. 이분이 혼자 몸으로 애를 키우면서 또 일하고 짬짬이 또 글을 썼다는 것이 아주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이 참 굉장한 감동이네. 우리 아내가 우리 첫째 키울 때 너무 고생하신 것도 생각나고 이 동영상을 한글해주신 분도 참 너무 대견하고 참 고맙게 생각해요. 저처럼 다른 분들도 시간 되실 때이 동영상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고 내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앤 롤링 하버드 축하 강연 한글화했는데 아저씨로 보이는 분이 고마웠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에 너무 뿌듯함을 느꼈고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트위터에 추천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RT도 할수 있고, 또 사이트로 들어가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 제 블로그로 퍼갈 수도 있고, 친구한테 메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지식을 향유하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과 지식 동영상을 같이 보고, 온 다음에는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고요. 또 번역에도 참여해서 자신의 어학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나아가 자신의 꿈에도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능 같이 해봐요. 배우고 나누는 즐거움은